그냥 쉽게 이긴 것 같아서 뭐 만족스럽고요. 근데 좀 키를 많이 못해서 아쉽네요. 지금은 솔직히 예상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저는 끝날 때쯤에 돼야 알 것 같습니다. 저희는 뭐 항상 딱히 실수를 많이 안 하는 편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코치님의 견해에는 그냥 코치님의 견해이고 그냥 전부 다섯 명 전부 잘해서 이겼다고 생각해요. 他说他们下部就是淘汰的失误比较少，然后就是教练的见解，然后觉得全员都打得非常好。王호가 피너 선수가 한국에 있을 때부터 이제 저희 팀에 들어오고 나서 점점 같이 맞춰보면 맞춰볼수록 이제 실수도 많이 안 하고 되게 경기력도 많이 좋아져서 그냥 상대 실수를 잘 되게 캐치를 잘한 것 같아요, 많이.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대한 그 게임에 있어서 감정을 좀 최대한 배제하고 성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경기에 좀 방해가 될 요소는 전혀 없었어요. 그냥 뭐 그렇게 막 저희가 이제 뭐 게임 안에서 서로 콜 같은 거 하잖아요. 정규병 같은 걸 하기 때문에 그런 들뜬 것보다는 그냥 최대한 할 말만 하고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딱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. 저희가 일단 확정이긴 한데 남은 경기를 잘 치러야 돼서 남은 경기를 또 준비를 할 생각이고요. 그 여행은 아마 저희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한번 갈 것 같습니다. 일단 저희가 그 상대가 약간 변칙적인 운영을 했는데 저희가 잘 받아쳐서 이긴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. 저희가 이제 만났던 바텀 라인들 중에 G2가 이제 저희 2015년도에도 그 오지 소속으로 왔었는데 그때도 굉장히 잘했었는데 지금까지도 꾸준히 잘하고 있어서 그냥 충격받았다기보단 좀 경계를 하고 있었어요. 좀 기대되기도 하고